뒤집어 놨네.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어. 연결돼. 뒤집어 놨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 신기하네, 라인이? 어? 텐데 아무것도 없네? 어? 신기하네? 다른 아파트와 설비가 구조가 틀립니다. 자, 보통은 하단실에서 다운파이프로 가요. 1번 다운파이프로 가서 입상관하고 만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대략 길어봐야 2m 이내에서 끝나죠. 뚱배관이. 근데 자, 근데 보시면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천장 보셔서 아시죠? 바닥에 매립해서 내려가요. 여기 바닥에서. 자, 보시면. 자, 1번 엘보 갑니다. 그래서 45도 가요. 쭉 가죠. 자, 1번 엘보 갑니다. 그래서 45도 가요. 쭉 가죠. 이제 바닥을 이리로 갔겠죠. 이리로. 여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가죠. 쭉 가면 여기가 가벽이죠. 여기가 가벽이에요. 가벽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엘보로 다운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려 꺾이네요. 그쵸. 다운으로 가서 입상관을 만나러 가는 이 라인에서 벽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랑 입상관이랑 만나는 지점이죠. 여기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아래층에 요 정도 위치에 있겠네요. 아래층에. 아래층 벽에. 소리 들리시죠? 다른 집 내려가는 소리. 여기까지 물이 안 친다는 거는 지금 입상관 만나기 전에 막힌 겁니다. 이 벽돌이 있는 건데. 이 벽돌이. 대략 3.5m네요. 지금 위치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벽을 깨서 가벽 저거 철거하고 입상관 찾아가지고 거의 잘라가지고 이제 빼내야 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돼. 여기 그나마 바닥에 섰으면 빼드리는데 저거는 이미 입상관을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리질 못해요. 그나마 바닥에 있는 걸 끌고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냥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우선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 세워져 있었잖아요. 옆으로 살짝 잡아뜨렸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섹스티아 구조라고 해서 여기는 절대 안 나가요. 여기는 뭐냐면, 한번 헤우리쳐서 나가는 구조로 된 부속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집이 그걸 반대로 껴놓은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물이 아래로 가는데 물이 차야 위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잘못 껴던 아까 그 제가 설명한 집이 그 부속이 요거거든요. 네. 요게 자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보시면 부인이 네. 여기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네. 반연 막혀있는 구조예요. 헤우리쳐서 나가게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여기서 내려온 대로 일단은 열어놨어요, 제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예. 비켜, 진짜 놀이다. 예. 예, 그나마 제가 이거를 태워져 있는 거를 네. 눕혀놨으니까 물은 편 보셔도 화장실 안 버리시면 네. 일단 쓰는 데는 네. 크게 저기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예. 이게 근데 정말 물에서 생활의 흔적이 느껴져요. 아니 이쪽 화장실이 막혀서 못 쓰니까요. 네. 저희 한 일주일 정도 이 남편이 또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해본다고 아. 10일 정도를 여기 매달렸거든요. 아유, 안 되는 거는. 아유, 안 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